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내일 새벽에 있을 챔피언스 리그 2차전에서 포르투갈의 스포르팅 CP를 상대하기 위해 포르투갈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영국의 풋볼 런던으로부터 토트넘 핫스퍼의 내일 경기 예상 라인업이 발표가 되었고,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대안 쿨루셉스키 선수를 제치고 주전 공격수로서 낙점되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지난 시즌 손흥민, 해리 케인, 대안 쿨루셉스키로 이어지는 최전방 3톱이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발휘했었고, 워낙에 세 선수의 활약이 하나같이 좋았었기 때문에 올 시즌 새로 영입된 히샬리송 선수가 브라질 국가대표 경력까지 있는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수로 평가가 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선발로 경기에 출전해온 손흥민, 대안 쿨루셉스키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의 활약을 펼치지는 못하고 있고, 벤치에서 기회를 노렸던 히샬리송 선수는 선발로 기회를 부여받자마자 풀럼전 1도움, 마르세유전 2골을 장렬시키면서 토트넘 공격진의 주전 경쟁 판도를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풋볼 런던에서는 최근에 그러한 기세를 반영하여 내일 새벽에 있을 스포르팅 CP와의 챔피언스 리그 2차전 예상 라인업을 발표했는데, 최근 기세가 워낙 좋은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대안 쿨루셉스키 두 명의 선수를 제치고 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올림피크 마르세유와의 UEFA 챔피언스 리그 D조 경기에서 승리한 지 6일 만에 토트넘 핫스퍼가 유럽 최고 대회에 복귀했다. 이번에는 리스본의 에스타디오 호세 알발라데에서 스포르팅 CP를 상대하게 된다. 이 게임은 챔피언스 리그 D조 상위 두 개 팀이 맞붙는 경기이며, 스포르팅은 첫 경기에서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한 후 현재 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에릭 다이어가 그에게 모든 것이 시작된 자신의 첫 번째 클럽을 상대하게 되고, 반대로 스포르팅의 마커스 에드워즈는 토트넘을 영구적으로 떠난 후 처음으로 토트넘을 상대하게 된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 베스트 11에서 스포르팅 CP와 대결할 선수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토트넘 핫스퍼 전담 기자들이 화요일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위해 선발할 팀들을 지명했다. 첫 번째, 알레스테 골드 기자의 의견. 맨체스터 시티전이 예상치 못하게 연기된 것은 콘테가 리스본에서 경기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현재 레스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주 로테이션 계획을 변경해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테의 주요 결정들은 윙백과 전방에서 있을 것이다. 백에서는 클레망 랑글레가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할지 아니면 벤 데이비스가 복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콘테 감독은 윙백으로 이반 페이시치, 에메르송 로얄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 쿨루셉스키가 지난 두 경기에서 벤치로 떨어졌었는데, 콘테 감독은 이 스웨덴 선수를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그의 공격 옵션 중 하나를 교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히샬리송은 마르세유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탈락 가능성이 낮은 선수로 거듭났다. 알레스터 골드의 팀, 요리스 골키퍼, 크리스탄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반 페리시치, 히샬리송, 손흥민, 해리 케인. 두 번째, 로케스트의 의견. 안토니오 콘테의 토트넘 선수들은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연기 결정에 따라 마르세유전 승리 이후 휴식 기간이 많았다. 아마도 맨체스터 시티전 경기가 진행됐었더라면 몇 가지 변화를 염두에 뒀을지 모르지만, 보스가 원한다면 스포르팅전에서 전과 같은 베스트 11을 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토요일에 레스터시티를 상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변경을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크리스탄 로메로는 내전근 문제에서 복귀한 후 지난 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다빈손 산체스로 교체될 수 있으며, 벤 데이비스는 클레망 랑글레를 대신해 선발로 나와야 한다. 너무 많은 변경을 원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팀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대안 쿨루셉스키가 지난 두 경기를 선발 출전하지 않은 뒤 선발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3톱의 마지막 변화를 줄 수 있다. 손흥민은 마르세유전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벤치로 내려와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고, 이로써 토트넘 핫스퍼는 대안 쿨루셉스키, 해리 케인, 히샬리송이라는 새로운 3톱을 내세울 수 있다. 롭 게스트의 팀, 요리스 골키퍼, 다빈손 산체스,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반 페리시치, 대안 쿨루셉스키, 해리 케인, 히샬리송. 결국 알레스터 골드 기자와 롭 게스트 기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히샬리송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가 각각 3톱의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쿨루셉스키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남은 한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와 대안 쿨루셉스키 선수 중 주전 공격수로서 선발 출전 기회를 부여받을 선수는 누가 될까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